자, 노래 먼저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20페이지 문 열어주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돼서 낮기 때문에 여자 키로 올려서 할게요. 이 노래는요, 뽕짝이지만 리듬도 타이도 손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쿵짜자 쿵짜 쿵짜라 쿵짜 쿵짜 쿵짜자 쿵짜. 아유, 노래는 안 되는데 희한하게 이건 잘하시네. 자, 3 줘보세요. 시작.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2 조가 잘하나 보다. 시작. 와, 대박. 1조는 더 잘해요. 시작. 공짜, 공짜라고요. 봐요. 입을 안 넣는 어머님은 제가 얘기하죠. 할 때 같이 입을 열든지 몸을 움직여야 노래교실에 온 재미가 있고요. 송강호 수업은 움직이지 않으면 나갈 때 별 재미가 없어요. 어머님들, 오전반도요. 재밌게 따라하신 어머님들은 나갈 때 뭐하냐? 손이라도 한번 터져. 정 선생님 오늘 너무 재밌어요 하고요. 덜 재밌는 사람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짜요. 그렇게 하셔야 돼. 오늘 손 아자. 흔들자. 누굴 위해서? 알면서 그래. 자, 그럼 여자 키로 올려보겠습니다, 어머니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 번요, 또 준비하시고. 쉬고. 사랑이 비를 맞을 때. 준비. 하나, 둘, 셋, 넷, 쉬고. 울어도 남들은 몰라. 하나, 둘, 셋, 넷, 쉬고. 눈물인지. 셋, 넷, 쉬고. 빗물인지. 셋, 넷, 쉬고. 그 누가. 자, 어머니들 지금 제가 여러분 노래할 때마다 셋, 넷 하고 앞에 뭘 붙여? 쉬고. 그러면 계속 앞에 뭐가 있다? 쉼표가 숨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그렇게 들려드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이번에는 따라 부르지 마시고 노래하는 가수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갑니다. 가보겠습니다. 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쉬고 울어도 남들은 몰라 하나 둘 셋 넷
쉬고 눈물인지 쉬고 눈물인지 둘, 셋, 넷 쉬고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자, 무려 쉬고가 어디 있냐. 사랑이 두 번째 줄 울어도 세 번째 줄 눈물인가 옆에 빗물인가 밑에 줄 그 누가 이렇게 연속 쉬는 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숨어 있습니다. 쉬고는 자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부터 사랑이 비를 맞을 때 자 우리 여러분들 교재 살짝 놓으시고 자 사랑이 할 때 한 박자 반을 한번 때렸다가 두 번째 뛸 때 사가 붙습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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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3번 시작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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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히 묻어가면서 맞추고 있습니다. 2조 시작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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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대박 틀릴 거면 이렇게 틀리세요. 괜히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2조 잘했어요. 여기는 거의 두 박자가 사랑이 사랑 이렇게 가더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 사랑 반박자 더 빨리 나와야 돼. 자 1조가 2조가 이렇게 혼났으니 3조는 얼마나 잘할까. 시작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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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틀리는 거 보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 게요 앞에 어마어마해. 그래서 오늘 여기에 중점을 둡니다. 시작 사랑이 피를 맞을 때 짝뿡짝 뿡짝뿡짝 왜냐하면 리듬을 타자 이거죠. 왜? 그냥 사랑이 피를 맞을 때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요. 시작 사랑이 피를 맞을 때 짝짝짝 뿡짝뿡짝 수업해요 시작.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래도 웃어주시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웃는 거 보면 순수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출발하겠습니다. 준비 두 번 때리고 사랑이 피를 맞을 때 자 하나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 자 두 번 때리고 자, 두 번째 줄 가겠습니다. 이제 또 여기도 한 박자 반인데 들어서 여기도 두 번 때리니까 연속 보세요. 시작 울어도 나무 가지도 마세요. 나무는 아직 안 가. 시작 울어도 그런데 뭐냐면 우는데 어디로 울까요? 마음으로.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보통 울어도 하고 지를 수 있는데 백음성 씨는 그렇게 안 지르고 여기를 죽여 가면 울어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울어도 울어도 이거랑 울어도 남들은 몰라. 자 그런데 남들은 몰라 하면 안 돼요. 남들은 자 손 보세요. 시 남들은 몰라. 자 잡았다가 놀 때 몰라. 남들은 몰라. 울어도 두 번 시작. 울어도 남들은 몰라. 와 여러분 3주 하는 거 그대로 시작. 미안해요. 제가 1조부터 시킬 거 괜히 거기부터 시켜요. 두 번 때리고 시작. 울어도 남들은 몰라. 아니요. 남들은 몰라 왔잖아. 남들은 쉬었다가 몰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게 대부분 이렇게 가는 남들은 몰라가 아니라 남들은 몰라. 자 2조 해본다. 두 번 때리고 시작. 고마워요. 자, 그럼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준비.
번째 줄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봐주시고요. 또 갑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눈물인지, 두 번째 빗물인지. 자, 그러면 눈물도 두 번을 때리는데 쳐보세요. 눈물인지 두 번, 빗물인지. 완전 극과 극을 달려. 눈물은 높고 빗물은 밑에야. 자, 그런데 다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처음에 눈물은 어디서 흘린다? 여기서. 빗물은 밑에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떨어진 게 도대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는 내 아픔을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럼 눈물은 위로 갖다 드세요. 시작. 눈물인지 두 번, 빗물. 여러분 비도요, 그죠? 비가 아니라 빗물이. 밑으로 휴버 파세요. 빗물인지 1조 파세요. 시작. 빗물인지. 대박. 2조 파세요. 시작. 3조 시작. 우와! 자, 기억하셔야 돼요. 눈물은 위에다 갖다 대고 빗물은 밑으로 간다. 시작. 눈물인지 두 번, 빗물인지. 내릴수록 저음이 더 잘 나온다는 거.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두 번. 눈물인지. 두 번. 눈물인지. 자,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갑니다. 그 누가 할 때도 한 박자봐. 시작. 그 누가 알 할까봐. 알 할까봐 내가. 그래서. 알자 앞에 쉼표가 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접으세요. 시작.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바로 그 누가 알 하면 안 된다. 그 누가 알. 조금 알. 시작. 알. 1조 알. 2조 알. 3조 알. 알 무지 갑니다 오늘 저 그렇게. 자, 그 누가 하나 두 번 때리고. 수가 있나. 그런데 저는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이렇게 표현을. 그 누가 알 수가. 자, 시작. 그 누가 알 수가. 결국 이 마음을 알 사람은 누굴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 슬픔을 누군가 알아줄 텐데 떠나고 없으니까 오늘 눈물도 흘리고 빗물도 흘리는 거야. 자, 손 아죠? 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준비. 즐기셔야 돼요. 잘 배우셨죠? 자, 이제 밑에 갑니다. 밑에 느낌이 달라져요. 들어보세요. 다시 갑니다. 들어보세요. 간다. 그냥 딱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한 박자 때리고 두 번째 때리다 뛸 때 딱이 붙어요. 저 보세요. 딱 시작. 딱 시작.
싶다. 아니 저한테 그렇게 무섭게 삿대질 안 해도 되니까 편안하게 시작. 딱 참조 시작. 저게 틀린 거예요. 그건 두 박자신 거예요. 2조는 안 틀리고 시작. 똑같네. 그렇게 하면 두 박자니까요. 3, 1조 시작. 지금 1조는 본인들도 틀릴까봐 2도 저도 못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딱. 여러분은 딱이고 저하고 틀려요. 여러분은 그냥 딱. 저는 딱. 조금 더 빠르게 시작. 딱. 자 이제 노래하기 시작. 딱한 사랑 시작. 딱한 사랑 시작. 딱한 사랑. 그리고 한번 서요. 그 당신만이 여기 한번 시작. 당신만 두 번 한번 때립니다. 시작. 딱한 사랑 둘 셋 넷. 당신만 당신이면 이렇게 가세요. 자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두 번 때리고 딱한 사랑 한 번. 당신만. 자 여기는 그대로 켜놓고 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어머님들 갑니다. 들어보세요. 내 눈물 손 시작. 내 눈물 시작. 내 눈물 손 좀 올려주면 안 잡아먹을게요. 시작. 내 눈물 똑같다 시작. 똑같다 똑같다 하세요. 똑같다 뭐가요? 내 눈물. 와 센스죠. 아 거기 멜로디 떨어지지 말라는 거야. 내 눈물 알고 있는데. 끄듬을 끌어올리세요. 시작. 내 눈물 알고 있는데. 봐요. 손 안 올라가는 어머님은 여기서 못 올려. 이렇게. 자, 오른손 시작. 쭉! 어떻게 시작? 쭉! 자, 가보겠습니다. 어머님들. 자, 준비. 두 번 때리고. 그런데 하나 문제를 찾아서요. 알고 있는데 한다고 한 방에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성인 가요는 항상 끄듬이 뭐가 붙냐. 바이브레이션 비보라토가 붙어요. 테 테 시작. 테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손을 들면서 시작. 테 이것도 힘든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목젖을 대고 시작. 대. 나 이렇게까지 하라고 못 지키겠어. 자 이렇게 시켰다가 미쳤다고 할까봐. 자 그러니까 노래가 안 되면 약간 흔들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흔들 땐 좋아요. 자 앞에 보세요. 어머님들 출발합니다. 자 두 번 때리고. 사랑이 피를 맞을 때 자 잘했고요 어머님들. 자 여기를 앞에 보세요. 외가 두 개 나오는데 앞에 지금까지는 계속 쉼표가 있는데 유일하게 없는 것이 왜 여기는 쉼표가 없다. 여기만 없어요. 자 노래 들어보세요. 갑니다. 시작. 봐요. 지금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간 사람이 5명밖에 없고 그 다음 22명이 여기 올라왔고요. 그 다음 44명이 요만큼 왔고 나머지 다 내려가 있어. 왜?
자, 저 보세요. 웬 나를 이게 박자야. 시작. 웬 나를 사랑했나요? 웬 나를 이렇게 하면 박자가 딱 맞아. 시작. 웬 나를 사랑했나요? 자, 2조가 대표를 해봅니다. 시작. 불안해 죽겠네 진짜. 잘했습니다. 왜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왜 나를 사랑했나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나를 자 손 시작 나를 시작 나를 이게 중요해서 지금 합니다. 자 어머니 저를 원숭이부터 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하나 왜 하나 둘 시작. 왜 사랑했나요. 자 그러면 밑에 왜 나를 들어봅니다. 갑니다. 해보세요. 시작. 올라가는 게 내려갑니다. 자 여기 하나가 차면요. 왜 나를 여기 나가 꺾여. 왜 나를 첫 번째는 왜 나를 두 번째는 왜 나를이 나죠. 왜 나를 자 첫 번째 나는 안 꺾고 얘는 나는 꺾는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해보세요. 시작. 왜 나를 두 번째 똑같잖아요. 그러면 저 멜로디가 똑같네. 그래서 손으로 합니다. 손 처음에 왜는 높게 올리고 두 번째 왜는 목 이상을 올라가면 안 돼. 자, 잘 보세요. 왜 나를 두 번째 왜 나를 첫 번째 왜 나를 두 번째 왜 나를 1초 시작. 왜 나를 두 번째 저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왜를 음정을 못 잡았어요. 2조 시작. 두 번째 지금 잘 보세요. 2조 어머님들은요 웃음으로 떼우려고 하는데 차라리 저는 1조처럼 뻔뻔했으면 좋겠어요. 1조는 안 웃어. 3조 3조 표정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처음 시작. 두 번째. 봐봐요. 다 틀렸어. 왜 나를 이거예요. 시작. 왜 나를 첫 번째. 왜 나.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다 맞아. 두 번째는 왜 나를. 자, 첫 번째 시작. 왜 나를. 두 번째. 환장하겠네요. 자, 그러면 어머니,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시작. 왜? 벌써 여기서부터. 자, 첫 번째 시작. 왜 나를? 두 번째. 왜?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노래를 잘한다는 분인데도 지금 틀려. 자, 지금 제가요. 다른 데 돌아가려고 했더니 표정이 오지 마시죠. 제가 저리 가려고 했더니 안 가야지. 갔다가 뭐 다 환불해 갈까 봐 못 가겠어요. 자, 왜만 할게요. 왜 어머님들 잠깐만 잠깐 그냥 넘어갈게요. 자, 갑니다, 어머니들. 앞에 보세요, 준비. 자, 갑니다. 올리고. 여기가 차이가 있다는 건 기억하셨죠? 네. 괜찮아요.
여러분이 틀려야 내가 가르칠 맛이 있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갑니다.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어머니들 한번 앞에 볼까요? 자, 우산이 할 때 우자 앞에는 박자가 몇 박자씩이 돼 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한 박자. 한 박자 반하고 한 박자하고 차이를 빨리 봐야 돼요. 자, 그럼 손 한 박자 여기 쉬어. 시작. 우산이, 내 우산이. 시작. 우, 아, 벌써 때릴 때 우가 들어가면 안 되죠. 시작. 우산이, 내 우산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줘야 노래가 돼요. 시작. 우산이, 내 우산이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자, 우산 시작. 우산이, 내 우산이 태워주세요. 이거를 오늘 집에 가서 꼭 써보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님을 딱 보자마자, 여보, 나 한 번만 봐줘요 하면서 보세요. 남편에게, 우산이, 내 우산이 태워주세요. 이랬을 때요, 소통이 잘 되고 여러분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여보 힘들어? 왜? 내가 안아줄게, 여보 힘내. 이래요. 왜요? 우산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자, 가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앞에 보시고 준비. 두 번. 아. 우산이, 내 우산이 태워주세요. 자, 한 번이 두 번이 아니라, 자, 아, 다시 한 번. 한 번 때리고. 우산이, 내 우산이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꺾으세요. 시작. 태워주세요. 자, 드디어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가봅니다. 가보겠습니다. 노래 들어보세요. 갑니다. 사랑이 시작. 사랑이 빌어줘요. 잘했습니다. 사랑이 앞에 뭐가 있다? 한 박자 다. 시작. 사랑이 시작. 사랑이 빌어줘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리 시작. 사랑이 빌어줘요.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했더니요, B와 를 올라가는 음이 굉장히 높아서 B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B를, 예, 시작. B를 맞아요. 자, 사랑이 두 번 시작. 사랑이 B를 맞아요. 끝났습니다. 박수. 잘하는 사람 뭐냐, 노래를 즐기면서 부르세요. 출발합니다. 준비.
사랑이 피를 맞을 때에 여러분 두 번 때리고 울어도 남들 몰라 자 두 번 때리고 눈물인지 두 번 빗물인지 두 번 우산이 되어주세요.